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입학설명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고 또 이따 그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국제대학원 부원장 이승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첫 번째 순서는 저희 국제대학원 원장님이신 김성환 교수님께서 인사말을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우리 김성환 원장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이제 날씨도 굉장히 좋아졌고 며칠 동안 이렇게 비가 오더니 어떻게 보면 좀 상쾌해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속에서 좀 헤매다가 좀 이렇게 그 밝은 또 상쾌한 그런 어떤 공기를 우리가 느끼니까 이 상쾌한 공기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91년도에 출범을 했는데요. 93년도 김영삼 행정부 이제 최초의 문민정부가 들어오면서 냉전의 종식과 함께 이제 탈냉전 분위기 속에서 거대한 구호,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 뭐 인터내셔널리제이션 이런 속에서 소위 세계화 역군들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의해서 시작이 된 그런 전문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우수한 그런 인력들을 배출했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 도처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죠. 뭐 법조계라든지 심지어 또 언론계 또 뭐 재계 문화계 이런 쪽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희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또 이제 한번 우리가 뭐 도전이라면 도전이고 건강한 의미에서의 도전이 되겠죠. 그 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 최근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대두로 인해서 과연 우리가 새로운 세계화 인재들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새로운 그 숙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패컬티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여러분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 AI가 아닐까 싶어요. Artificial Intelligence. 제가 지난주에 출장을 다녀오다가 제가 난생 처음으로 이 비행기가 연발을 해가지고 저기 서울에 들어오는 비행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시카고 공항에서 책방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AI Superpowers 하고 서브타이틀이 China, Silicon Valley and New World Order. 구글 차이나의 CEO로 있다가 이제 구글이 중국에서 철수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남게 된 중국계 이제 미국인이 쓴 책인데요. 이 AI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개되고 있는 그야말로 브루탈 컴피티션이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소리 없는 전쟁이 국제 질서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논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책을 한번 붙잡고서 그렇게 놓지 않고서 하루 만에 다 읽어본 책이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하나 들어갈 정도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인데요.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 지금 국제대학원도 새로운 그런 어떤 국제 환경 속에서 peace and security, 평화와 안보의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또 심지어 4차 산업혁명이
소위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들 사이에 이른바 Development Cooperation, 개발협력의 문제를 계속 파트너십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아니면은 Back to the Future 할지 이런 문제들 또 말할 필요도 없이 International Commerce라든지 International Trade에도 많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질지 아니면은 기존 질서의 어떤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갈지 많은 새로운 퀘스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깊은 사유와 굉장히 열띤 토론 그리고 교수님들의 그 제대로 된 어떤 가이드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뭐 학부 차원에서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퀘스천들이 아니고요. 좀 더 깊이 있게 대학원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통섭적인 interdisciplinary study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다시 말해서 불확실성의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가이딩 라이트의 역할을 자임하는 곳이 바로 고려대 고려대입니다. 서울대나 연세대가 아니고 국제대학원이 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상세한 말씀은 우리 부원장님과 또 다른 또 교수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 새로운 기회가 뭔지 불확실성의 시대를 어떻게 확실한 그런 어떤 자기만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입학 설명회가 굉장히 뜻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이 그 전문 분야에서 잠깐만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원장님께서는 이전에 그 외교부 차관을 역임하셨고요. 항상 그 우리나라와 미국 관계 또 중국과의 관계 또 국제 관계 또 전문가시고요. 특히 이제 전통 안보에 정통하신 전문가십니다. 근데 그런 그 비행기가 연발하는 와중에서도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책을 읽으시고 귀감이 되는 근데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저 지금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그 저희 교수님과 또 행정실 또 선생님들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바쁘신 또 교수님 와중에서도 교수님분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보통은 제가 그 아무래도 또 연륜도 있고 연세가 좀 있으신 또 전문가분 또 교수님분 제가 먼저 소개시켜드리는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앉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젊고 역동적이고 또 떠오르는 별 교수님들 저쪽 이쪽에 앉으셨고요. 아 이동훈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동훈 교수님도 여기 젊으신데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앉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오늘 좀 역순으로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규영 교수님. 네. 강규영 교수님은 이전에 코이카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 국제개발 쪽 관련된 다양한 또 연구와 강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곽도원 교수님. 예, 곽도원 교수님께서는 그 통상 또 국제경제 쪽 전문가시고요. 지금 최근에 저희 원래 아세아 문제 연구소에 계시다가 또 국제대학원에 또 저희에 또 들어오셔서 아주 큰 공헌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임시정 교수님. 임시정 교수님은 국제 정치 쪽에서도 비전통 또 전통 안보 다 다루고 계신 교수님이시고요. 특히 요즘에는 환경 정책이라든지 또 인권 쪽 또 다양한 또 국제 정치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루돌프 교수님. 네, 루돌프 교수님은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 분은 아니시고요. 예, 그렇지만 굉장히 또 한국적이신 분입니다. 저보다 매운 걸 더 잘 드시고요. 그리고 루돌프 교수님은 저 개발 경제를 전공하셔서 많은 또 연구를 하고 또 강의를 진행하고 계신데 특히 요즘에는 행복 경제
하시죠. 행복 경제에 관련해서 논문도 많이 쓰셔서 최근에 또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으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와서 이동훈 교수님. 네, 이동훈 교수님께서는 국제 금융 쪽에 또 전문가셔서 또 저희가 특히 이제 강경훈 교수님께서 코이카 프로그램 많이 담당하고 계신데 같이 협력해서 저희 그 개발도상국의 중견 관리자분들과 같이 저희 교육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김은기 교수님. 네, 김은기 교수님은 그 저희 국제대학원의 한국학과 지금 주임이시고요. 지금 한국학 관련해 특히 한국 사회학 쪽에 전문가십니다. 그 다음으로 박성원 교수님. 예, 네, 박성원 교수님은 그 저 통상 쪽에 주로 강의를 하시는데요. 특히 유럽 통상 쪽에 강의하시고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오시면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왼쪽에 보시면 EU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성원 교수님께서는 지금 장모네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유럽 연합을 만들 굉장히 지대한 공헌하는 분이신데요. 거기를 기념해서 만든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또 저희 EU 센터 프로그램 할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병희 교수님. 네, 김병기 교수님도 국제평화안보 쪽 전문가신데요. 주로 한 러시아 관계, 특히 러시아에서 공부를 하셔서 러시아 문화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여러 가지 또 러시아나 우리나라 또 북방 외교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김병기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문성 교수님. 강문성 교수님께서는 또 국제통상 전문가신데요. 저희가 이 건물 안에 저희가 국제대학원도 있지만 국제학부가 있습니다. 저희 국제학부 프로그램인데 국제학부 그 프로그램 부학부장을 맡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경제 문제, 개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 뒤에 예, 박인원 교수님. 박인원 교수님께서는 국제무역 전문가시고요. 특히 아세안 관련된 우리 무역 쪽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상으로 교수님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행정실 선생님들 소개를 포토 교수님 일부러 늦게 오신 거 아니에요? 예, 저기 포토 교수님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유유히 입장하고 계시네. 우리 포토 교수님은 도시 계획 전문가시고요. 그리고 특히 또 도시 쪽에서 빈곤 문제라든지 또 다양한 사회 또 개발 문제에서 관심이 많으시고요. 또 저희 필수 과목 중에 하나인 국제개발협력 입문을 주로 담당해서 강의를 하고 계셔서 혹시 국제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피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아마 여기 학생들이 다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런 과목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제가 교수님 설명을 이제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으로 우리 행정실 선생님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은경 차장님. 차장님께서 전부 다 거의 총괄하고 계시고요. 그 이후로 지금 바로 옆에 최보현 선생님. 최보현 선생님은 주로 그 학부 문제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윤가훈 선생님.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분이 윤가훈 선생님입니다. 윤가훈 선생님이 대학원 행정을 다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후에도 혹시 궁금한 점이라든지 또 의문점이 있으시면 윤가훈 선생님이 주로 거기서 답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또 진하나 선생님. 진하나 선생님께서는 코이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김민정 선생님. 김민정 선생님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분이신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제 저희 해외 대학 교류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시면 김민정 선생님께서 주로 담당하셔서 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네. 또 있네. 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교수님과 행정실 소개를 간단하게 제가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본격적인 중요한 내용인 그 국제대학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쭉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받은 그 자료에 보시면 쭉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비전과 목표 부분인데요. 비전은 쭉 보시다시피 전 세계 현안 분석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글로벌 리더 저희가 양성하고 정상급 연구 성과를 달성하는 교육 및 연구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국제 현안 관련 분석, 윤리의식 및 균형 잡힌 시각 지닌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또 연구 성과 달성과
국제통상개발협력, 국제평화안보, 또 여기 지역학 정책분석과 해결방안 제시를 위한 통하는 사회공헌을 저희가 이룩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 저희 100% 다 강의가 영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우수한 또 학생들, 또 특히 저 여기 오늘 또 학생회에서 외국 학생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 우수한 또 외국 학생들이 이렇게 아주 좋은 품성으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고요. 또 저희 교수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학생 현황을 보시면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한 200명 약간 안 되는 석사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요. 박사가 지금 20명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총 210명이 좀 넘어가는 지금 상황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외국인 비율이 지금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특히 국제관에 들어오시면 정말 국제적인 상황, 국제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또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연구도 하고 다양한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임 교원이 21분이 계시고요. 석좌, 초빙, 겸임 교원이 5분, 또 연구 교수가 저희 16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총 42명이 저희 지금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전공 분야는 저희가 지금 제가 다양하게 여기 지금 저기 알려드렸는데요. 경영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제가 또 경영학을 썼네요. 그 국제법, 지리학, 역사학,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양한 전공 분야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국제 현안에 대해서, 어떤 국가에 대해서 만약에 접근을 할 때 저희가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곳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전임 교수 및 전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4개 트랙과 또 다른 과, 한국학과에 따라서 저희가 분류를 쭉 했습니다. 분류 보시면요. 교수님들 성함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어떤 분은 왜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여러 군데 계속 계신다고 아마 그렇게 알게 되실 텐데요. 사실 그 이유가 저희가 이 전공 분야가 있고요. 또 거기 안에 지금 저희가 속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현안이라는 것 자체가 한 측면만 보면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측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쪽 부분도 또 자기 전공에서 또 접근할 수 있고 다른 부분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이름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국제개발협력에만 들어가 있는데요. 제 전공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는 주로 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각종 물에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물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문이 있으면 저한테 여쭤보시면 물어보면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물과 개발 협력 쪽에 관심이 있는데 제가 사실 국제 개발 쪽에 있지만 지역학 같은 경우는 전 동남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또 유럽 쪽 같은 경우도 개발도상국 전반적으로 물 문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분야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수님도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 국제대학원 석사와 박사 과정을 크게 보면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맨 왼쪽에 위쪽에 보시면 석사 과정의 그 트랙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 국제통상개발협력, 평화안보, 지역학 요 네 트랙에 묶어서 국제학과입니다. 그리고 한국학은 또 한국학과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지원을 하실 때 국제학과랑 한국학과를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제가 국제학과에 이런 트랙을 가겠다. 그러면 국제학과에 있는 걸로 지원하셔야 되고요. 한국학에 대해서 하시겠다. 그러면 한국학과로 지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년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분 어떤 지원자가 사실 국제학과에 어떤 트랙 중에서 하나를 지원하고 싶어서 그걸 지원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한국학과를 지원해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는 그걸 저희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은 뭐 문과대학에 뭐 중문과를 가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영문과를 지원했는 그래서 결과 나왔는데 이걸 바꿔주세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마 감안하시고요. 꼭 국제학과랑 한국학과를 잘 구분을 하시고 그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로 마음이 정한 걸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그 박사과정이 있습니다. 박사과정은 약간 더 훨씬 더 단순합니다. 국제통상과 국제협력입니다. 국제통상은 석사와 같이 똑같이 국제통상 관련된 현안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지원하시면 되고요. 국제협력은 국제개발협력과 국제평화안보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왜 그러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개발 협력과 국제 평화 안보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국제 협력 쪽으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복수학위 및 교환 학생 프로그램이 쭉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좀 더 말씀을 자세히 드리고요. 저희 또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든지 특징들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역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사 과정을 보시면 제가 그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석사 과정에 논문 트랙이 있고요. 비논문 트랙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들어오셔서 학구적으로 내가 논문을 쓰고 또 박사 과정도 고려하고 있고 아니면 또 나중에 연구소에 가서 좀 일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논문을 쓰고 싶은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논문 트랙을 고르시면 되는데 석사 과정 논문 트랙과 비논문 트랙의 가장 차이점을 보시면 논문을 보시면 이제 연구 방법론은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죠? 연구 방법론 보시면 연구 방법론은 필수입니다. 근데 그 논문 지도가 있습니다. 논문 지도를 논문 트랙은 당연히 논문 지도를 들어야겠죠. 근데 비논문 트랙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보시면 학점이 하나 빠지죠. 과목이 하나 빠집니다. 근데 보시면 논문 트랙 같은 경우는 그 논문 지도를 듣기 때문에 총 전공 선택에 15학점을 듣게 되는데요.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5학점을 듣게 되는데 그 비논문 트랙 같은 경우에는 전공 선택이 21학점입니다. 그래서 두 과목을 더 듣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보시면 전공 필수에서 보시면 국제경영, 국제경제, 국제정치, 국제개발협력 입문 이 네 가지가 네 개의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세 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전공 선택에 보면은 다섯 개 여기 논문 트랙에서는 그리고 지역학 과목을 졸업하시기 전에 두 과목을 들어야 됩니다. 나머지 이제 일반 선택으로 저희가 이제 허용하는 것이 3학점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인턴십하고 또 여름 겨울 단기 과정 그 다음에 또 다른 혹시 국제대학원 다른 학교에 가서 국제대학원에 저희가 이제 다 모든 과목을 다 여러분들한테 그 개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특별한 과목을 우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아니고 다른 곳에 사학교에 가서 들을 경우에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최대 6학점까지 저희가 수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총 학점이 취득 학점이 39학점입니다. 비논문 트랙을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전공 필수 선택은 네 과목 중에서 세 과목 똑같고요. 전공 선택 같은 경우에 본인 트랙에서 일곱 과목을 선택 수강합니다. 아까는 다섯 과목이었는데 지금 일곱 과목입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지역학이나 일반 선택 같은 경우는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표시해놨지만 지금 2018년 2학기 신입생부터 지금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저희 그 국제대학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자기는 실질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하고 싶다. 그래서 뭐 인턴십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디 가서 또 다른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다는 그런 어떤 자기의 선택을 저희가 존중해서 이런 비논문 트랙과 또 논문 트랙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논문 트랙 같은 경우 보시면 총 취득 학점이 42학점이 돼야 됩니다. 39학점과 42학점 차이죠. 박사 과정을 보시면 그 지금 개별연구 1과 개별연구 2가 있습니다. 개별연구 1은 두 번째 학기부터 듣기입니다. 첫 번째 학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박사과정 처음에 들어왔을 때 상당히 힘들죠. 여러 가지 적응도 하셔야 되고 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같은 적응 기간이고요. 두 번째 학기부터 저희 지도교수를 정하시고 그때부터 개별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논문지도 2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약간 좀 혼선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논문지도 2는 왜 1을 넣고 2냐. 근데 이게 사실 논문지도 1은 석사과정이 있고요. 논문지도 2는 박사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 명칭이 약간 좀 애매해서 박사과정 논문지도로 좀 바꾸려고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보시면 고급 연구 방법론은 필수로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석사과정 과목 중에서 전공 관련 두 개를 선택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국제통상은 학수번호가 IIC라고 되어 있고요. 협력 국제협력에서는 개발협력이나 아니면 평화안보 IDC나 IPS 과목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선택 같은 경우는 고급세기나 과목 중에서 네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요. 일반선택은 6학점까지 가능해서 총 취득학점이 36학점입니다. 그래서 박사과정은 저희 그렇게 진행을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자랑하고 굉장히 여러분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특별 프로그램과 또 복수하기 또 교환학생 프로그램입니다. 특별 프로그램을 보시면 저희가 지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지원해주는 지역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이 G-PASS라고 주로 이제 저희가 줄여서 얘기하고요. 아마 여기 재학생들도 막 G-PASS, G-PASS 막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처음 들으신 분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 이게 영어를 보시면 Graduate Program on Area Studies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역학, 대학원의 이제 지역학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는 이게 저희 학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학교에도 이게 지금 KF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동남아 프로그램을 굉장히 오랫동안 10년 이상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동남아에 저희가 특화가 되고 있고요. 동남아 프로그램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KEEP 장학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KEEP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이제 강문홍 교수님한테 여쭤보면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텐데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하고 여러분들하고 또 지도 교수님하고 같이 팀이 돼가지고 동남아 국가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곳에 가서 시장 조사도 하고요. 또 소비자 수요 조사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중소기업이 동남아 진출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거기 같이 그 중소기업분들과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학금은 700만 원이고요. 또 일반 장학금이라는 그 동남아 그 일반 장학금 또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조건은 주로 그 동남아 관련된 그 논문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졸업할 때 논문을 쓰고 거기에 이제 꼭 그게 동남아에 정말 관련된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동남아 부분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이제 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제기구 인턴십을 여러분이 동남아 쪽에 가시면 또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을 저희가 외부에 보낼 때 특히 저희 국제대학원은 전문대학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강의실 또 국제관에 아니면 국제 고려대학교 안에 있을 때만 저희가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나갈 때 저희가 다 이제 잘하셨지만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항상 보내면 저희가 항상 신경이 씁니다. 아, 이 학생들이 거기에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메일도 보내고 제가 일부러 뭐 페이스북도 연결해가지고 뭐 사진 좀 올리라고 보고 그런 이제 가끔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거기 있는 사진들이 다 현실을 다 반영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또 재정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400만 원 여기 지금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 동남아의 현지 조사를 나는 교수님하고 가기 싫어요. 나는 이제 혼자 가고 싶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가서 해보겠다. 그러면 저희가 또 팀을 짜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또 여기가 또 저희 지원금이 있고요. 그리고 특강을 시리즈로 진행하고요. 저희가 또 그 학생들 중심으로 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이스트 에이시아 소사이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약간의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강문성 교수님께서 나중에 궁금하면 이따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은요. 저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과 또 일본의 고베대학교 또 중국의 후단대학교랑 3국 간에서 대학원생 교환 및 복수하기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저희 그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뿐만 아니라 타 대학교에도 이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과 대학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주제가 있는데요. 저희 주제는 위기 관리입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저희가 목표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고려대학교에 있다가 고베대학교를 한번 가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보시면 국제학이든 경제학이든 정치학이든 법학 이 중에 선택을 하셔서 석사학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려대학교는 저희가 졸업할 때 국제학 석사나 한국학 석사를 받게 되는데요. 고베대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 더 선택의 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는 경제학 석사를 받고 싶거나 정치학 또는 법학 석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후단 같은 경우는 가시면 행정학 거기는 행정 그 전문 행정 대학원이기 때문에 행정학 석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석사 학위 받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복수학위 제도입니다. 가서 고려대학교에서 1년을 있고요. 두 학기를 있고 고베대학교나 아니면 후단대학교에 가서 두 학기 또 1년을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여러분들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가서 잘 가세요. 물론 당연히 여행비도 드리고 그게 이제 저희 항공비를 지원하는 거죠. 체재비도 저희가 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가면은 만약에 고베대학으로 가면은 고베에 도착했을 때부터 고베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여러모로 편의를 봐주고요. 또 매달 또 장학금을 줍니다. 생활비를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당연히 저희가 왕복 항공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지불을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게 똑같은 게 이제 후단에도 적용되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한국을 뜨시기 전에 고베 대학교나 이제 중국의 후단 대학교 갔을 때 나는 일본어를 못해요, 중국어를 못해요라고 하시면 저희가 그러면 가서 배우세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여기 저희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동네에 뭐 근처에 있는 데 가서 아니면 선호하시는 어학원 있으면 가서 배우시면 저희가 또 일정액으로 또 어학비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이 가시기 전부터 가서 있고 돌아올 때까지 저희가 완전히 전 과정을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제도고요. 그래서 지금 교환학생 한 학기를 가시면 저희가 총 한 600만 원 정도, 또 복수학기를 가시면 2학기, 두 개 학기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200만 원들의 장학금을 저희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정성 교수님께서 지금 담당을 하셨는데 오늘은 좀 못 오셨고요.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한테 여쭤보시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도 다 알고 계시니까 이따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EU센터 프로그램 저희가 있습니다. 지금 박성원 교수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유럽 지역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키에프, SBS 또 국내 여러 학회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EU 관련된 정치, 경제, 문화 등 수업을 개설하고 여름이나 겨울에 계절 학기 단기 과정을 파견하고 또 기타 교육 및 연구 지원이 있습니다. 쭉 여러 가지 활동이 많이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쪽에 들어오시면 포스터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뭐 아니면 SNS를 통해서 EU 관련된 프로그램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EU 저희 한국 쪽에 이제 이 주 한국 EU 그 사무소에서 뭐 대사님도 오시고 관련된 또 참사관도 오시고 또 각국 대사분들이나 아니면 각국의 또 다양한 전문가들이 오셔서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하십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요즘에 최근에 또 만든 글로벌 인권 전문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글로벌 인권 전문가 프로그램은 국제 관계, 법, 공공 정책 등 다 학제 간 융합 학문에 기반해서 관련 분야 국제기구, NGO, 정부기구에서 인턴십을 통해서 글로벌 인권 전문가를 양성하는 저희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국제기구나 NGO 또 연구소에서 2에서 6개월 동안 인턴십 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항공비라든지 체재비 같은 경우에 차등 지급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선배와의 맞춤형 멘토링 및 취업 상담 프로그램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특강 시리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은 서천호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다음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해외 대학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복수학이랑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복수학위는 말씀드렸다시피 1년 두 학기를 고대에 있고요. 두 학기는 저희 해외 파트너 대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옆에 제가 이제 굵게 써놨는데요. 고려대학교에만 학비를 내시면 됩니다. 이거 왜 제가 강조하냐면 어느 대학을 제가 이제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거길 가서 보시면 많은 대학에 복수학위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알아보시면 많은 대학 중에서 대부분의 대학을 그 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국제 학생으로서 학비를 또 내야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시면 보통 작게는 뭐 한 4천만 원, 많게는 한 6천만 원 정도 돈을 내야 됩니다. 거기에 또 일정액 한 3분의 1 정도의 그 해당 국내 대학교에 또 학비를 내고 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복수하기의 취지가 조금 무색한 거죠.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고려대학교에만 학비를 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는 그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랑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1년 있으면서 거기서 공부를 하시고 그때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의 1년 학비가 보통 한 5만 불 이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 정도 되면 거의 이제 6천만 원에 가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6천만 원 내는 대신 두 학기니까 저희가 한 600만 원 정도 한 학기에 저희 지불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만 내시고 가서 지내시면 됩니다. 아메리칸 대학교 이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고베 대학교와 후단 대학교가 있는데 이 두 학교는 사실 그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덕분에 저희가 항공료라든지 기숙사비 또 체재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조건이 좋죠. 그리고 교환학생은 또 고려대학교만 학비를 저희한테 납부를 하시면 되고요. 고베 또 후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수학위뿐만 아니라 또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똑같이 반 정도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이외에도 조금 더 폭이 다양한데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비엔나 외교 아카데미에 또 여러분들이 가셔서 또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저희가 주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에라스무스 장학금이라고 지금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다 이제 지급이 되는 건 아니고요.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지원을 하시면 그 중에 몇 명을 저희 골라서 추천하면 그쪽에서 장학금을 주는데요. 보시면 이제 생활비가 3개월 동안 850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00만 원 정도 매달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항공료와 이런 생활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엔나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또 머물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뭐 1위죠. 1위. 항상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비엔나가 약간 저희한테는 잘 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유럽 학생들은 아마 잘 알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물가도 높지 않고 또 대학교 수준도 굉장히 높고요. 또 아메리칸 대학교, 또 와세다 대학교, 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 가셔서 또 6개월 동안 또 교환학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름과 겨울에 계절학기 단기 과정이 있는데요. 보시면 중국의 펄 리버 델타 아카데미가 있고요. 마카오에 있고요. 그리고 체코에 보시면 프라 서머스쿨이 있고 또 독일 튜빙겐 대학의 국제 유럽학, 또 오스트리아의 그 비엔나에, 아까만 비엔나 대학교의 국제 유럽학 관련된 여름, 겨울, 계절 그 단기 과정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료할 경우에 저희가 2에서 3학점 여러분들한테 학점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입학, 그 입학 장학금, 장학금, 다양한 장학금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을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 중에 가장 우수한 분을 저희가 뽑아서 최우수 뭐 3명이나 그 이상 첫 학기 입학금을 뽑아서 한 700만 원 정도 저희가 장학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성적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또 약간 아쉽지만 아주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어느 분이 정말 뛰어나고 어느 분이 정말 안 뛰어나고 이렇게 좀 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학금을 저희가 장학금을 저희가 산정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요. 아쉽지만 여기 3명이나 4명 안에 못 드신 분들에게도 저희가 또 성적에 따라서 장학금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학기, 저희가 말씀드린 건 제가 첫 학기입니다. 다 첫 학기고 그 다음 학기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이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와서 성적에 따라서 저희가 또 장학금을 배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0에서 한 600만 원 정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장학금 종류가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있느냐? 전혀 아닙니다. 보시면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항상 이걸 정리할 때마다 와, 이렇게 많은 장학금인데 이걸 못 받으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말고도 보시면 그 들어오셨을 때 이제 두 번째 학기부터 매학기 성적 우수 장학금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키엡 장학금이 저희 킵 장학금, 일반 동남아 일반 장학금, 또 현지조사 장학금이 있고요. 또 캠퍼스 아시아 교환 복수, 그리고 또 국제기구 인턴십도 쭉 동남아 아까 프로그램도 있지만 글로벌 인권 전문가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거 이외에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일하면서 또 공부도 하고 또 교수님한테 조금 더 또 가까워지면서 많은 걸 좀 얻고 싶다. 그러면은 또 수업 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임 교수님이 20명이 넘기 때문에 그러면 20명이 넘는 저희가 수업 쪽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월마다 81만 원을 받으시고 지금 일단 규정상으로 최대 4학기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바로 내가 이 교수님하고 교수님께 조교를 이제 자기가 수업 쪽으로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같이 잘 일하게 되면은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죠. 이외에도 행정 및 프로그램 조교가 있습니다. 뭐 행정실, 또 경력개발센터, 세계지역연구소, 코이카 석사학위 과정, 캠퍼스 아시아 등 저희가 필요한 조교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만약에 이제 약간 금액적인 측면에서 뭐 학비 측면에서 만약 고민이 되신다면은 국제대학원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다 해결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밖에 엉뚱한 데 가서 돈을 찾아보지 마시고요. 대학원에 들어오시면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남는 시간에 또 교수님이라든지 행정실 쪽에서 일을 하시면 또 그만큼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턴십에 대해서 아마 또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국제기구 인턴십은 저희가 이게 쭉 나열해 봤는데 지금 뭐 이거 말고도 저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희가 국제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으신 저희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약간 비밀인데요. 거기 그분 중에 한 분이 UN 에스캅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국제기구에서 인턴십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유명한 곳이요. 방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자리를 잡기 되게 힘든데 사실
제가 그 박사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인턴이 필요하시냐 그러면 인턴이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저희가 인턴을 추천을 합니다. 보통 추천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그분이 선발을 하시는데 그때 사실 공식적으로 보통 1,000개 이상의 지원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 학생들을 뽑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뽑겠어요? 제가 이메일 드리고 전화를 드리는 거죠. 오시면 또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좀 잘 좀 우리의 또 이렇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걸 또 청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또 그분은 또 방콕에 계시기 때문에 별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던 근데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학생들은 나는 이런 그 부조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방법을 쓰겠다.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보시면 전 세계 모든 뭐 국제기구라든지 그런 게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큰 혜택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에스캅을 가고 싶다든지 아니면 ODC라든지 유네스코 저희가 최근에 또 유네스코 방콕과 또 MOU를 공식으로 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네스코 방콕에 가고 싶으시면 또 지원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외에도 저희가 많은 쪽에 인턴십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에 가셨을 때 4개월 이상 계시면 또 저희가 인턴십만 갔다 오면 그냥 끝이다라고 안 하고요. 거기서 저희는 국제대학원 전문대학원이기 때문에 갔다 오신 거에 대해서 또 학점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시간이 얼마에 따라서 저기 또 저희들이 그 갖고 있는 또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가시기 전에 저희한테 꼭 등록을 하고 가셔야 돼요. 행정실 와서 말씀을 하시고 지금 제가 이제 부원장직을 맡고 있으니까 부원장직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걸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갔다 오시면 거기 보고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보고서 쓰시고 그걸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학점을 시간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또 보낼 때 여러분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또 인턴십 인증서를 저희가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통계가 저희가 있는데요. 국제기구 인턴십 현황인데 작년까지 보시면 유네스코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갔고요. 또 UNDP, 유니도, 에스캅, 또 GGGI, 또 다른 분야에 또 다른 기구에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경력 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국제대학원에 오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박사를 하실 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졸업을 하고 또 내가 새로운 분야에 개발 협력이라든지 통상이라든지 아니면 평안보 쪽에 전문가로 좀 처음 단계로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졸업한 분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되게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로 보시면 지금 많이 진출하는 분야가 국제기구입니다. 국제기구는 전에는 조금 적었는데 최근에 많이 진출하고 있고요. 보시면 지금 UNFCCC는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 클라이밋 체인지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국제기구죠. 본에 있는 거기에 지금 일하는 우리 졸업생이 있고요. 에스캅에도 당연히 일하고 계시고 또 ODC, 유네스코 방콕, 또 유니세프 스리랑카에도 있고요. 최근에는 또 UNEP 코트디부아르에 간 또 졸업생도 있습니다. 제 지도 학생이었는데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씩씩하게 잘 지낸다고 가끔씩 사진을 저한테 날려보냅니다. 근데 아주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거기가 약간 정치적으로 그렇게 막 그 안정된 지역은 아니라서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또 다른 그린 클라이밋 펀드라고 지금 송도에 저희가 유치한 곳도 있고 아세안 센터도 있고요. 다양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공공기업 및 민간기업은 뭐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요. 외교부라든지 코이카라든지 쭉 저희 많은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이카 같은 경우는 지금 아디스 아바바의 지금 거기 소장이 저희 국제대학원 출신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콩고에 지금 코이카 또 파견으로 또 전문가로 파견된 또 졸업생이 있고 그 이외에도 뭐 한국 수출입은행이라든지 KF라든지 또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런 쪽에 쭉 일하고 있고요.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간기업 쪽에서도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국제대학원을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그 타는 학구열 목마름 때문에 또 굳이 또 박사를 하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국제대학원에서 박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가서 석사를 마치고 다시 또 박사하는 졸업생도 있고 아니면 또 존스 홉킨스라든지 UC 샌디에고 또 최근에는 또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또 박사 학위를 받은 우리 졸업생도 있고 또 LSE에서 받은 친구도 있습니다. 해외 유학도 많이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현황은 이제 제가 쭉 보여드린데요. 이게 아주 최근 자료는 아닙니다. 1992년부터 2015년이라서 제가 최근 한 3, 4년 동안 아직도 데이터를 좀 모으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보면 약간 대기업이 훨씬 많은데요. 초기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간 기업에 많이 진출을 했고 최근에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경험과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제기구에 진출을 저희가 많이 하고 또 공공기관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통계를 보시면 2017년, 18년 거를 보시면 공공기관이 29%고요. 그다음에 국제기구가 11%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과 국제기구를 같이 묶으시면 40% 정도가 지금 졸업생들이 이쪽 공공 분야에 특히 국내랑 국제 공공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요. 민간기업이라든지 또 교직원 쪽도 많이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제가 그 여러분들이 국제대학원 들어오셔서 이제 국제개발이라든지 평화안보라든지 또 지금 통상이라든지 전공했을 때 어떤 경로를 우리 거쳐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맨 왼쪽부터 보시면 개발협력 수업이라든지 특강 시리즈를 들으면서 우리 이론, 사례 연구를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우리 특별 프로그램을 참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국제라든지 또 현장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턴십도 진행할 수 있고 또 이후에는 또 다양한 또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아시아 장학금이라든지 또 글로벌 인권 전문가 장학금, 동남아 장학금, 또 현지사 장학금이 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 국제기구 탐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 건 아니고요. 고려대학교 안에 있는 건데요. 원장님께서 조금 관여하시는 또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여기서 지원해서 되시면 또 여러 군데 국제기구를 탐방할 수 있는 걸 장학금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통상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우리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화안보 역시 여러분들이 사실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 공고를 열심히 보시고요. 공고는 저희가 SNS도 올리긴 하지만 주로 저희 국제대학원 공식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재학생들이 공식 홈페이지를 거의 안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열심히 항상 클릭하는 친구들이 이 장학금이라든지 또 특별 프로그램의 그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거기 보면 그런 거를 열심히 하는 소수의 학생들이 받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항상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겁니다. 저희가 그 졸업생 중에 한 명을 제가 그냥 예를 하나 뽑았는데요. 여기 국제대학원의 19.5기의 양희수 교우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국제대학원에 들어와서 또 수업을 듣고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거쳐서 지금 어떻게 지금 유니세프 세르비아 오피스에서 근무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쭉 커리어 파스를 여기다 그려놨습니다. 보시면 처음 들어와서 입학 성적 장학생 아주 우수하게 들어왔죠. 그래서 코이카 버디 프로그램에 지금 조교를 했고요. 또 원장실 조교도 했고요. 그리고 6개월 휴학을 한 후에 이분이 이 학생이 원래 그 스페인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라틴 아메리카권에 있는 국제기구 가서 인턴을 수행했고요. 그때 하면서 자기 어떤 그 진행하는 과제라든지 사업을 통해서 논문에 대한 주제를 생각하게 됐고 둘째 학기 동안 또 다시 한번 다른 또 조교를 시작했고 그리고 셋째 학기 때 논문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또 논문 연구만 한 게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남아 킵 사업이라든지 또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에 참여해서 또 다양하게 또 시야를 넓혔고 마지막에는 논문 작성을 하면서 또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까지 또 근무를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싶은 또 경험한 친구죠. 그래서 졸업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생각하고 있었던 국제기구에 진출한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한 예이고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오시면 그냥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만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학점을 따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직접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어떻게 정책이 실현되는지 직접 보고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인턴십을 저희가 항상 강조하고 또 파트너 대학을 통해서 그곳 현지에 가서 또 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정치, 경제 사회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쭉 보시고요. 한번 자기의 미래를 그려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학생회에서
또 홍보대사가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생회에서 먼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회 회장 밀러 메간이에요. 안녕하세요. Anyway, my name is Megan Miller, and I am the Spring 2019 Student Council President. Over there are some of my other Student Council members. Yeah, okay. Anyway, I will give you a short presentation about what we do at the Student Council and about some of the events that you can expect if you come to KUGSIS. Okay, so basically what we do, our first task is to help with orientation. So we will be one of the first people that you talk to when you come into GSIS. So you'll receive an email from us. We'll help you with questions that you have or orientation, things like that. We also have an orientation dinner that we do. After that, after you get into classes, we will have other events. For example, we have things like MT and other events, a lot of drinking events as well, if you like that. But not only drinking events, other things as well. We have things like language exchanges and park visits and cultural exchanges too. And also one other thing that we do is we liaison between the student body and the admin and faculty and things like that. So if administration has something that they want to give out to students, we can do that as well. And one other thing that's important is that we have our social media. So if you have questions about that, you can ask us later. But we have a Facebook and Instagram account that we post all of our events on. So if you are a prospective student, those are good to follow if you have any questions. So again, these are some of our activities. As I mentioned, we do orientation. Here was a picture from the dinner that we did to help students get to know each other. We also had, on the top right, we had another event, which also included a lot of rounds of drinking before the semester started, and we had MT down there at the bottom. Right now we're doing merchandise, so you know, if you want to buy those things, we also are in charge of that. And one of the big events that's happening for this semester is Ypsilanti, which is our school festival. If you join for next semester, it will be Goyeongjang. So we also will have events to take the students together and do things for that. One more thing that we do is, about 1 year ago, our former president of KUGSIS Student Council discussed with other student councils from other universities to form the Seoul GSIS Union. So there are six universities that are part of that. So it's us and Yonsei, Yihua, Sogang, SNU, and Chungang. So we had an event earlier this semester down here at the bottom. It's kind of dark, you can't see very well, but it was a leadership event that we did with the other leadership units of the Seoul GSIS Union. And here's an example of an event that took place last semester or two semesters ago. And actually this Friday, so just in a couple of days, just in a couple of days, we are going to have another event, which is a picnic event. So anyway, we do things with other universities as well. So it's not only with our own students, but we have events where you can mix and mingle with students from other universities as well. Sorry if it was too fast. Right now, we have two main societies at KUGSIS. The first one is the East Asia Society. So during these societies, you can have a chance to present and get presentation experience or lecture experience. And also, you can get some ideas for your thesis projects. So these are some posters from some meetings that we've had. So these are all student-led. They have... No, not slower, faster, okay. they have budgets, and so one great thing about them is that you can get free dinner from them. Also, in addition to free dinner, you can get a certificate, which you can put on your resume, and it's good experience. Another one that we have is the Human Rights Society, which is basically the same thing, but about human rights. We used to also have a European Society and other ones, but they don't have leadership currently, so if you are interested in that, please do that. In addition to that, there are also field trips. So earlier this semester, the Human Rights Society went to the Swedish Embassy.
So that was a cool experience for them. And as I mentioned, free dinner is always nice. Here's us. This is our social media. If you have any questions afterwards and want to hear from students, we are over here. We have people from International Commerce, IDC, and IPS. So if you have any questions, you can ask us. Sorry if it was too fast or too slow. Thank you. Hi,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의 홍보단 쿠가입니다. 네, 저기 뒤쪽에 보시면 저희 홍보단 있거든요. 봐주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에 대해서 소개를 간략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홍보대사 쿠가는 KUGSIS Ambassador이라는 거에 약 이렇게 줄임말이고요. 저희는 이제 그 학생회가 입학 후에 액티비티나 그런 걸 한다면 저희는 여러분이 입학하기 전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저희 고려대학교만의 이런 특별한 교수진 그리고 이벤트 등을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건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온라인 홍보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인스타그램 그리고 네이버 카페 등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을 알리고 있고요. 또 오프라인으로는 저희가 타 대학교 가서 저희 입시 설명회도 홍보를 하고 또 저희 학교에 대한 이런 것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이벤트와 이벤트 같은 이제 이벤트와 그리고 또 오프라인으로는 여러분 입학하신 후에 신입생 멘토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다닐 때 꿀팁 같은 걸 저희가 전수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시 설명회 이제 오늘 오신 이 입시 설명회 개최 보조를 또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오늘 입시 설명회가 끝나고 난 후에 입학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있어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KUGSIS 혹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을 치셔서 저희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추가를 해주시고 거기에 문의사항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늦어도 30분 안에는 저희 홍보대사단들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고 있어요. 혹시 모르실까봐 그 카카오톡에 저기 돋보기에 눌려서 저기에서 KUGSIS 혹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을 치셔서 저희를 추가를 하셔서 궁금하신 점이나 행정적인 문제 또는 학업적인 문제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고요. 저희가 9시부터 5시 반까지는 늘 상시 대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보대사단과 또 학생의 설명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그 질문할 수 있고 또 저희가 답해드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자유롭게 앞에 보시면 그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혹시 없는 데가 있으면 옆에 쪽 가서 이동하셔서 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앞에 보면 책상 위에 그 네모난 단추가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이제 마이크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마이크를 쓸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용하셔서 질문해 주시죠. 그러면 저희가 제가 또 답변을 드리고 아니면 다른 교수님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이라서 혹시 샌드위치가 도착했나요? 아 그래요? 아마 배고프셔가지고 말씀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예예 그러면 조금 당겨서 여러분 샌드위치가 저희가 준비가 됐으니까 샌드위치 드시면서 또 저희 커피도 있고요 다른 다과도 있으니까 드시면서 자유롭게 교수님들께서 여기 지금 계시니까 교수님들 근처에 가셔서 말씀을 나눠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